여행도 전쟁이다 배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여행을 주제로 여행 설계를 해오신 우리 여행 설계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자, 캘리포니아 전문가 예. 한동근 씨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아, 예. 우리. 아. 예, 지난주에 예. 캘리포니아 보고 나니까 좀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아, 진짜 저 너무너무 다시 가고 싶었는데 영상 보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뭐? 출국하고 싶은. 아. 뭘 제일 하고 싶었어요? 전 형님들께서 안 드시고 온 음식 중에서 브리또. 브리또. 브리또 유학생들이 멕시칸을 가장 많이 먹죠. 예, 예. 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얘기 왜요? 아, 근데 그것보다도 예. 그 캠핑 간 거 있잖아요. 말 바꾸지 말고 캠핑 간 거 고기. 예, 예, 고기. 예, 고기. 아,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못 해봤어요. 할 수 있을지를 몰랐어요. 거기서 유학생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미성년자였거든요. 아, 예. 미성년자는 그냥 브리또만 계속 먹는 거예요. 학교에서 몰라요. 팔았어요.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백분의 판정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김숙 씨, 그래도 여행 좋아하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 갔던 여행 보면서 저는 약간 부러운 점이 없나요? 제일 부러웠던 거 와인 트레이. 와인 트레이. 와인 트레이 제일 부러웠고 그다음에 부러웠던 게 우리 지윤 씨 핑크보이. 얼굴 빨개지는 거. 저처럼 주량 약한 사람은 당연하고 예. 정말 성시경 씨 정도처럼 주당 분들도 네. 아마 양껏 와인을 마실 수 아마 저분은 거기 가면 아마 사진 하나 찍고 올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사실 그 캘리포니아 북부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그 리액션 아니요. 그 리액션 아니요. 음식 거지라뇨. 아무리 우리가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 맞아. 아니, 죽음이다. 아니 정원 씨 특히나. 아니, 남자의 최선의 표현입니다. 자 네. 여자 이게 남자의 여행이에요. 네. 네. 먹방을 또 하셨었고 아, 그렇죠. 두 분이 든든합니다. 워낙 또 먹는 걸 좋아하기 잘 때문에 잘 먹고 예. 일단 먹는 거에서 기대가 되고 아니 유라 씨 약간 그때 지난주 보니까 와인 나올 때는 침 네. 꿀꺽꿀꺽 좀 삼키던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런 저도 와인 한 병 반 정도는 마실 수 있거든요. 방송에서 한 병 많이 하는 건 세 병이라는 얘기인가? 세 병은 아니고요. 이게 방송법이죠 그게 네, 자기 네. 주량의 방송법이에요. 나는 이 정도 얘기야. 9도 10도 이 정도 되면은 뭐 진짜 특히 유라 씨 같은 분한테는 나파밸리에서 네. 와인 트레인을 타고 와서 와인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세미티 가서 캠핑하면서 와인 먹는 그 코스를 정말 강력 추천. 최고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별 볼 때 느낌이 정원 씨. 네네. 이게 가족들이랑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연인이 좋을까요? 에이 가족이랑 무슨 별을 봐요. 연인이 왜요? 아니 사람이 여기 왜 그래? 아버지랑 무슨 별을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딱 누워서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버지랑 보는 것보다는 연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같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근데 확실한 시간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연인끼리 본다면 사랑이 정말 훨씬 더 의미가 있다니까. 심지어 정원이를 사랑할 뻔했다니까. 아~ 네. 오늘은 이제 한동훈 씨가 네, 주로 네. 살던 곳을 저희가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예. 아, 어떤 점이? 이제 어딜 다녀오셨을지가 예, 전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웬만한 데 진짜 다 알 거거든요. 다 알죠. 그렇겠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지역들을 여행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할리우드 사인을 되게 다들 사인을 되게 멀리서 보시잖아요. 사인이요? 할리우드. 할리우드 사인. 아, 그 간판. 그 맨날 TV에 나오는 이 할리우드 간판. 근데 그거를 LA 저희는 특이하게 정말 스페셜하게 갔다. 스페셜하게 그 원래 관광 코스인데. 그 저희 아니에요, 경상북도 구미가도 있는 건데. 아니에요. 되게 멋있어요. 네, 게다가 굉장히 로맨틱한 디너 크루즈까지. 오! 디너 크루즈요? 네. 2층에서 라이브 들으면서 동해가 참 좋은데. 디너 크루즈랑 약간 그 우리 와인이랑 겹치네요. 약간 분위기가. 아니죠 그. 둘이 별 보는 거랑 겹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과연 남자들이 별 보는 게 슬플지, 여자들이 디너 크루즈가 슬플지. 별에 비교하면 좀 약한데. 크루즈는 약간 노부부 가는 거 아닌가요? 크루즈는 여자끼리 갔다는 게 중요하죠. 산에서 별 보는 게 노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디스하지 맙시다. 너무 디스하지 말아요.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도시만 보면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LA에서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은 또, 팜스프링스라고 이제 팜스프링스 사막이 나와요. 되게 고급 휴양지거든요. 사막인데 고급 휴양지.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눈도 보고 사막도 보고 막 액티비티비도 즐기고 막 했거든요. 사막 갔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사막은요.
그냥 엄청 뜨거워. 아마도? 네? 엄청 뜨겁고. 그늘이 없나? 없어요. 아, 그늘은 무슨. 말도 안 돼. 불명이가 엄청 많습니다. 안 가보셨죠? 거기 4년 살았다니까? 사막에서요? 네. 사막에. 잘한다, 잘한다. 벌레야? 사막에서 4년을 살게? 뱀이야? 아니, 사막이 뜨겁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눈을 본 곳이 사막이거든요. 뭐라고요? 눈을 본 곳이 사막이거든요. 눈을 볼 수 있는 사막이에요. 눈을 볼 수 있는 사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 하면은 조금 따뜻하고 해변가 보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에서 노래들도 캘리포니아 드림이 네 뭐라고요? 캘리포니아 캐냐 드림이요? 캐냐 드림? 캘리포니아 드림이 그거 있잖아요. 그치, 알아요, 알아요. 딱 떠오르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아마 그런 영상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기가 막힌 곳이죠. 아니 근데 우리가 배틀트립 하면서 뭐 인기 여행지가 굉장히 많은데 LA는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여행하고 싶은 맞아요. 곳으로. 그런데 직접 가보셨으니까 어떤 매력이 있던가요? 아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제일 끌렸던 게 날씨가 화창한 햇빛 있잖아요. 네. 화창한 햇빛에 그치만 바람은 선선한. 이 날 정말 날씨가 굉장히 놀기 좋은 날씨. 네, 정말 끝내. 그게 LA지.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라라랜드의 그 다홍색 일몰 보셨어요? 네. 네, 그게 실제로 되게 존재한대요. 네. 나옵니까? 그 나와요? 그 나오면 이게 나오죠. 찍었어요, 찍었어? 디너 크루즈에서 바로 나오는 맞아, 맞아. 봤어, 봤어, 직접 봤어? 봤어, 봤어. 그래서 됐어.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뻔한 곳을 안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 좀 약간 덜 뻔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덜 뻔한 진짜 거? 진짜 뻔하게 한인타운만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자, 자, 지금 한번 떠나볼까요? 네. 자, 그러면 처음에 한 번 팀명. 예. 아, 한번 투어미 한번 외쳐주세요. 네,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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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아~ 자, 함께 보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쉬웠습니다. 한번 투어로 이제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까지가 캘리포니아 아니야? 동부쪽은 로스앤젤레스부터 샌디에고까지를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북부는 이제 상호세부터 샌프란시스코 위쪽까지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북부를 잘 몰랐거든요. 네. 이번에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초보자니까 일단 너무 궁금해요. 좋겠다. 전 가고 싶은데 가서. 이제부터 언니도 좋아질 거예요. 난 다른 데 다 좋아. LA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아, 그럼 그렇지. 근데 언니가 작년에 너무 아팠어가지고 LA가 조금 안 좋은 맞아.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언니가 이번에 LA에 딱 반하게 아픈 기억을 없애주는 거야? 그럼요. 치료? 너 치유사잖아. 치유. 아니, 게임 광고에서 치유사. 어쨌든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할리우드 거리나 그리피스 천문대나 그리피스 천문대요. 그리피스 천문대네. 그리피스 천문대나 라라랜드 촬영지나 이런 데가 너무 흔하잖아. 그죠. 아 이런 데가 너무 흔하다고? 어? 아, 그래서 안 뻔한 데 갔어요. 불리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뻔한 너무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어? LA에 저런 데도 있어? 라고 할 만한 좀 약간 로컬식으로 저기 안 흔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하는 거 재밌을 것 같고 나는 약간 LA 외곽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약간 좀 새로운 좀 곳을 가보고 싶은데 기다려봐요. 나는 뻔한 곳 소개해주는 거 너무 싫어. 내가 막 소개를 받았다 들었을 때 네. 완전 부촌 동네가 있대. 부촌 동네? 부촌? 팜스프링스라는 곳인데 네. 팜스프링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그렇게 자주 갔대. 그럼 나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뭘 만날 수 있어. 보고 싶다. 근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팜스프링스도 이제 사막인데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나 저번에 무슨 여행에서 봤는데 사막 모래에서 미끄럼틀 타고 있거든. 아 알아 알아. 그런 것도 있으면 나 그런 거 타고 싶다. 근데 그런 사막이 아니야. 아 그래요? 모래가 있는 그런 사막이야. 아 옛날에 우리 화보 촬영했던 데 그런 데인가? 어 맞아. 오야 여신 컨셉. 여기서 미끄럼틀 타면 배 다 갈리겠네. 여기가 오렌지 카운티가 되게 괜찮대. 여기가 서핑이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면 우리가 LA랑 오렌지 카운티랑 팜스프링스를 가.
가는 걸로 결정하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이겨보자. 그러면 율파 한번 외쳐 끝낼까요? 그래. 아 뭔가 그런 게 있었어. 율이랑 빵이랑 이런 거. 율 빵! 으악. 아, 내 목소리였어? 지우시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왜 안 가요, 옆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우리. 아. 셀수 있는지. 우리 진짜로 놀겠는데, 이거. 좋았어. This is what it sounds like. 메인 도시가 갖는 매력이 있어요. 아, 그럼요. 분명히. 아, 저는 진짜 처음이라 너무 궁금해요. 어 여기도 오픈카 탔네. 아이 필수죠. 필수죠. 해변 길이면 20km. 섰네 우리 둘 다. 잘했네. 와. 영화 속 주인공 댕기. 위하여. 아, 진짜 맛있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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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으아. 진짜 잘 논다. 잘했다. 이게 직항이 있죠? 직항은 LA는 하루에도 그죠? 몇 편씩 있어요. 도착했다. LA 도착했다. 도착했다. 와. 신나. Welcome to LA.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바로? 그럼요. 뭐 제가 한인택시를 준비했습니다. 한인택시? 항상 네. 한인택시. 한인택시를 부를 수 있어요? 미리 예약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다른 일반 택시보다 더 저렴하고 우리들은 더 이제 말도 통하니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탈 이유가 없네. 네. 한국인들한테는 참 이런 게 일단 싼 게 대박이네. 그죠? 오 왔다! 엄청 커! 이 차예요! 어? 자동문이야! 자동문이야! 어! 한국 분이신 거야,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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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다, 뭔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신기해! 한인 택시 타면 무서울 게 하나 없겠다! 그죠? 자동문! 네! 나는 LA의 이 나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자수들 있잖아요. 아, 나무 너무 예쁘다. 날씨 진짜 좋다, 근데. 말도 안 돼. 그때 진짜 더웠는데. 하늘아! 생이야. 하늘! 와, 와. 날씨 딱 좋다. 여기가 지금 약간 겨울 날씨인 거죠? 거의? 지금 여기가 겨울이에요, 사실. 와, 겨울이라고요? 예, 예. 너무 부럽다. 11월부터 1월, 2월까지는 겨울인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어떤 기분일까? 자기절이 거의 다 비슷한 거. 지금 당장 빨리 나가고 싶다. 그냥 이 문 열고 나가고 싶다. 와, 벌써 LA만 세 번째로 오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노노. LA 안에서는 내가 뻔하지 않게. 뻔 노노. 먹방만 찍을까 봐 걱정된다. 공항에서 한인 타워까지 30분 정도 되는 거예요? 30, 4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힐 때도 있으니까. 네. 넉넉히 한 1시간 잡아야 돼. 네. 와, LA 진짜. 넘나도 땅!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야, 하늘 색깔이 달라요. 야, 빛이 다르다, 빛이. 저게 한겨울이라고요? 아, 뭔가 여기가 더 LA 같잖아, 근데? 어디가 왜? LA야? 언니! 헬리. 하늘을 봐! 하늘은 우리 향이 열려있어! 햇빛이 너무 세서 못 보겠어. 근데 여기 어딘데? 데려와서 설명을 해야지. 언니, 제가 이번에 갈 때는 아트 디스트릭트라고 여기가
지금 전철역 앞입니다. 에? 이게 전철역이라고? 네,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 전철역이랑 약간 좀 달라요. 나 LA에서 지하철 처음 타봐. 나도 근데 항상 택시만 타봤지. 어, LA 메트로 처음 본다,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네 정도만 가면 되겠다. 어, 둘, 셋. 지하철 끊어서 가면 되겠다. 네. 어, 와, LA에서 처음. 자, 어떻게 끊는지 보여드릴게요. 택하. 원웨이 트립. 아, 원데이 패스로 할까? 그래. 그게 더 쌀 것 같아. 근데 생각만큼 저희가 전철을 많이 안 타가지고 그냥 한번 타는 걸로 했어요. 아, LA 지하철 쉽네. 아무것도 안 돼. 야, A만 네 번 누르면 돼. 아, 괜찮아. A만 세 번 누르면. A만 세 번 누르면 끝나야 저거. 어, LA 지하철. No, no. No, no. 아, 그냥 가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띠띠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없어. 이게 사람이 없어요. 네. 티켓 확인 안 해요. 외국에 그런 경우가 많죠. 양심에 맞게. 그러다가 걸리면 50배 이런 게 있죠. 맞아요. 세다고 하더라고. 그냥 무인승차에도 모르겠는데? 아니, 바다가 없으면 되겠지. 그러네, 뭐 차량기 같은 게 없네요, 그죠? 아예 없어요. 네. 왜 저기에 저런 게 있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하나의 차이가 봐. 와! 오, 온다! 온다! 오. 안녕. 응? 정말 귀찮네. 자기 왔다고 인사했어. 인사해준 것 같아. 이거 그냥 타면 되는 건가? 타면 되는 건가 봐. 이거 앉을까? 뭔가 뭐야? LA라서 뭔가 느낌 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전철이랑 진짜 다르다. 너무 신기해. 의자가 매달려 있어. 저게 없어? 어, 뭐야? 대박이지? 왜 의자 매달려 있어요? 의자가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요. 어허, 얘들한테. 내려야 돼, 우리 이제.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놓친다, 놓친다. 아트 디스트릭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가면은 동네 자체가 그냥 아트예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어... 보니까. 요즘 핫플레이스인가 보네. 그 있잖아요, 별그램. 거기에 어... 올리기 딱 좋은. 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언니. 난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고 내가 다녀왔던 걸 남한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관종. 그런 것 같아, 관종. 아, 네, 맞아요. 저 관종이에요. 관종. 어. 그럼 사진을 예쁘게 찍어줘야 돼. 나 그거 진짜 잘한다. 혜리랑 훈이 인생샷 다 남겨뒀잖아. 내가 그거도 자신 있지. 어디야? 아트 디스트릭스. 아트 디스트릭스. 어디야? 저것은? 저것은 아트 디스트릭스. 이것은? 우와. 여기서부터 이제 그건가 보다. 여기가 바로 아트 디스트릭트야. 너무 예쁘다! 아트 디스트릭트가 언니, 원래는 빈 공장이고 빈 건물들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이제 아티스트들이 여기 살아가지고 여기 거리를 이렇게 아트적으로 만든 거예요. 저기 뮤직비디오 많이 찍는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해외 아티스트들도 웬만한 가수들도 그쵸? 다 뮤비를 찍었던 장소예요. 아, 너무 예쁘다. 거리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다. 여기서 날 잘 담아가겠어. 왜 나의 기둥이 너무 예쁜데? 전봇대에다가 이거를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여기는 쓰레기통도 예뻐. 와. 진짜. 아니, 나 둘러 찍어. 아니, 그냥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쓰레기통이 아주 개인지가 넘쳐요. 집에 가져가고 싶고. 예? 어? 어? 언니, 정국! 어? 어? 언니, 정국! 신발이 너무나 신발이 저 전기줄에 물려 신발 걸려 있어요. 그건 맞아, 아트로 보이는 거. 아. 이게 LA 아니었으면 이런 거 못 본다니까요. 와, 어, 언니 이거예요 이거. 뭐야? 이 전봇대에다가 타이어로 아트를 한 거거든요. 어? 타이어로 아트를 한 거예요. 와, 대박이죠. 근데 저게 어. 저기서 아, 또 나름 유명한 또 이제 아트여가지고. 네. 야, 이거 야, 멋있네요, 뭐. 이거. 와, 진짜 멋있다. 사진 잘 나오겠다. 자, 시작됩니다, 사진.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비교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여기 밑에 어? 공간을요 이렇게 말이 끼면요 사람이 약간 짧아 보여요. 그 다음에 근데... 길어 보이지? 아니, 언니야 근데 원래 아니야 내가 발이 이렇게 했어. 근데 언니 그 다음 사진 보면 진짜 놀랬다니까요. 하나 둘 셋 좋았어. 오 장난 아니죠. 이 발 밑을 끝선을 바깥으로 사람이 두 배로 길어 보인다니까요. 아, 두 배까지 아니고 한 1.5배? 저거 보세요. 왜 이래? 길어 보여. 똑같은 자세인데 이게 각도 차이로 더 길어 보여. 우와. 대박이다. 얼굴이 앞에 와도 잘 나왔어. 너 찍어줄까? 고정해요. 네. 나 또 찍어줘. 오케이. 다른 포즈.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포즈. 저기서 한 20분을 찍었어. 로스앤젤레스였으면 천사 한 번씩 돼봐야지. 뒤돌아봐. 아, 저 사진은 많이 봤을 때 사진. 여기가 캘리포니아야. 아, 좋네. 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자들, 여자친구들끼리 여행 떠날 때 사진을 잘 찍는 친구들이 가야 굉장히 또 즐거운 여행이 되잖아요. 커! 정말 커. 결국에는 사진 인생샷 남기는 게 여자들의 여행에 거의 80%의 의미가 있어서. 우린 둘 다! 알았어! 미나야! 율! 잘했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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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잘 맞네요. 난 다 잘한다. 배고파! 놀자마자! 여기?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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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 야, 여기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저 요번에 갔을 때 저기 갔다 왔거든요. 네. 진짜요? 예, 커피 마시러 갔다가 파이도 먹고 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이게 맛있어. 나 못 고르겠어. 여기가 두 가지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두 가지? 얼그레이 파이랑 멕시칸 초콜릿 파이. 이거 나 왜 이렇게 맛있어 보였지? 멕시칸 초콜릿 파이 1, 얼그레이 티 파이 1. 자스트 1? 아니 파란색 별도 너무 예쁘다. 하트네요. 땡큐! 하트! Of course! There you go. And you have your pie right there. Wow. Thank you. Thank you. 아,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영어 잘 못해가지고. 감사해. Thank you. So much. So much. 야, 정말 기분 좋으신데. 야, 이거 초콜릿 너무 예쁘잖아. 나는 왜 좀 안 예쁜 자리에 줬지? 사진 가, 잠깐만. 나 이거 초카초코 너무 예쁜 것 같아. 사진 중요하죠. 아, 사진 찍고 가네요. 못 먹어, 못 먹어. 너무 예쁘다. 야, 너무 맛있겠다. 제 거예요, 언니. 내가 봤을 땐 언니 것만 빼도 괜찮을 것 같아. 토크가. 진심. 토크가. 진심. 아, 안 돼! 아! 잘한다. 진짜 성격 진짜 이상하다. 남자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는. 아, 약간 하나 진짜. 예술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아, 아직도 하나. 야 여기 다 이런 거리야. 원래는 이렇게 아트를 막 이렇게 막 야. 이렇게. 아트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아! 표정 봐 표정. 아 진짜 성격 이상하지 않아요? 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봐봐. 진짜 맛있죠? 꿀 있네, 위에. 아, 꿀이야. 꿀이네. 나 빨리 먹어보자. 뭐부터 먹어볼래? 이거는 얼그레이 티. 이거는 밑에 것까지 같이 먹어야 돼. 네. 우와, 이거 뭐냐. 얼그레이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 얼그레이. 오. 아, 이거 맛있겠다. 뭐야, 그냥 얼그레이 그 자체인데? 뭔가 처음 접해보는 느낌? 크림이 대박이다. 크림이 우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먹은 거 같아. 향 확 찬다. 나랑 우리 좀 대박 보는 사람 같은데. 너무 달 것 같은데. 아우, 달겠다. 아, 이거 근데 컵
커피랑 먹으면 최고예요. 거의 양갱 수술도 찐데. 양갱인 줄 거의 이렇게 진하다고? 진짜. 양갱 맛 아니야? 표현을 하잖아요. 양갱처럼 찐득하다.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맛인지 알잖아요. 표정 좋다. 내가 상상한 거랑 완전 다른 맛이야. 안, 많이 안 달아요, 뭔가. 뭔가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달아. 그러니까 되게 정말 미칠듯이 달 것 같은데 그 네가 좋아하는 그 단어 아니야. 맞아, 맞아. 안 달아요. 생각보다 안 달아요. 단어를 생각하고 먹었는데. 멕시칸 초콜릿 이런가? 계피 아니면 시나몬 맛인데? 저는 저희 가서 피칸 파이를 먹었는데요. 한국의 피칸 파이와 맛이 동일했습니다. 달다. 와, 근데, 진짜 달다, 근데. 근데 맛있다. 여기 이 티끝 부분이 되게 맛있다. 두 개 다 티끝? 다르네. 손다리가 다르네. 진짜 달다. 근데 언니, 나는 다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여유 터짐이 좋아. 뭔가 되게 여유로워.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막 여유로워. 맞아. 그래도 LA 한번 갔는데 또 그쵸? 사인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LA의 상징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가면은 할리우드 그 글자 이렇게 보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승마 타는 게 있대요. 별그램에다 올리면 얼마나 또 그리고 좋을까? 이게 일단 말 타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뻔하지는 않은 것 같아, 확실히. 이게 대박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가보지 않으면 진짜 대박이다. 영화 속 주인공 생기. 가는 길이 있나 봐. Follow me, follow me. 요. 자, 드디어 할리우드 사인을 보러 왔는데 오늘은 좀 더 제가 특별하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언니. 할리우드 사인 어떻게, 어딘데? 여기 근처인가, 그게? 말을 타고 할리우드 사인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완전 가까이. 와, 저기 좋다. 야, 두 시간에. 아, 대박이었어요. 60불밖에 안 해? 네, 괜찮죠? 네. 원래 그 말을 타보셨었어요? 같이 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안녕! 안녕! 야호! 우와, 이런 데서 타본 거 처음이야. 재밌다. 우와, 이런 데서 타니까 진짜 이상하다, 기분. 진짜 말 타는 것 같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할리우드 사인 작게 본 거랑 또 다르지 않아요? 그니까. 저 바로 저긴데? 야, 저기네. 그니까, 저기 언니 바로 앞에까지 가요. 우와, 대박. 우와. 와, 뷰가 짱이다. 진짜 짱이다. 언니 뷰 진짜 짱이지 않아요? 와, 진짜 짱이다, 진짜. 와, 짱이다. 날씨는 진짜 좋네. 저기다. 이거 하늘 다 넘긴다. 진짜. 진짜. 보이세요, 뒤에 전경들이? 근데 앞에는 더 멋있어요. 야, 말 타면서 여기 가는 거 진짜 기분 완전 좋다. 네, 이렇게 가면요, LA가 하늘에 다 보인대요. 아, 진짜? 우와, 여기 진짜 끝장. 우와, 영화 속에 더. 진짜 영화 속 주인공 된 기분?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LA가 다 보여요, 지금. 진짜? 한눈에. 진짜 앞에 다 보인다. 야, 저 건물보다 높네, 진짜. 이거 체험 코스가 괜찮네. 네. 기분 진짜 좋아요. 우와, 진짜 바로 앞에 있다, 미나야. 우와. 우와. 언니, 진짜 짱이다. 우와, 진짜 대박.
세상에! 진짜 이 감동은 말로 못해요. 대박 사건, 진짜 가까워. 야, 이 코스 진짜 대박이다. 와! 처음 봐, 이렇게 가까이서. 야, 진짜 대박이다. 우와. 한 글자가 높이가 14m래요. 오. 진짜 그렇게 커요? 실제로 보면 진짜 커요. 나는 당연히 할리우드 사인은 그냥 멀리서 보는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친구였네. 너무 좋아. 아 여기 다 좋아하겠다. 여기 다 좋아하겠다. 아 여기는 태국 최고다 진짜로. 아,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지 몰랐어. 또 저희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멀리서 본 건데 바로 저 앞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말 타고 여기 오니까 되게 영화 속 주인공 된 기분? 맞아. 주인공처럼 baby, baby. 대박이다 여기. 여기서 또 이제 사진 한번 찍어줘요. 아 인생샷 나오나요? 인생샷 나왔죠. 야, 인생샷 찍고 가죠. 아, 또. 달러. 오 좋다. 와 대박이다. 그치? 아. 이거 진짜 뻔하지 않았다 근데. 언니 근데 나가 좀 잘했죠 그래도. 어 나 이거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 아니, 언니 누가 또 말도 안 돼.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첫날이잖아요. 또 있어? 아 그럼요 언니. 여행의 묘미는 뭐예요? 먹어야지. 뭐 좀 먹어야지. 짱탄 먹는 거죠. 아 그래. 아 내가 또 오늘 또 파이브... 야 지금 나 파이밖에 안 먹었어. 파이밖에 안 먹었어. 다음 코스는 정말 의리의리하게 준비했으니까 나만 따라와요. 마일린! Let's go! Let's go! 여긴 진짜 말도 좋지만 한번 걸어보고 싶다 많이 하잖아요. 아, 그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말 진짜 최고. 말 진짜 짱이에요. 진짜. 마리나. 여기 진짜 여기 예뻤어. 여기 예뻤어. 언니 여기에 배가 6,000대나 있대요. 6,000대? 언니 그냥 배가 아니에요. 야 엄청 크다 배. 장난 아니죠? 크루즈. 아 이거 바로 디노 크루즈 갑니까? 네. 왜냐면 석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빨리 가야 돼요. 군대는 너무 예쁘다 집이랑. 봐봐 너무 예뻐. 여기 집 봐봐. 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이거야? 우리 기다리신다. 하이. Hello. 너무 좋다. Let's go. 완전 좋아. 아, 이거 타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쭉 돌고 오는 거예요. 한 바퀴? 네. 네. 정말 크루즈처럼. 야, 저기 봐. 6,000. 우와. 와. 야. 언니. 와, 해 진다. 와. 바다인데? 바다 물결은? What's this? 샴페인. 샴페인? 아, 와. 아, 샴페인이야. 짠짠. 캠핑을 위하여. 와, 진짜 맛있다. 위하여.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어때요? 제가 준비한 거? 고급 터진다. 고급 터진다. 아, 고급 터진다. 고급 터진다. 얼굴 큰일 났다. 얼굴 큰일 났다. 표현이 좋아요. 아, 너무 언제 좋네. 저런 말. 너무 좋네요. 선셋. 사이타니 찍으시네요. 아, 이거. 빨리 해줘. 뒤돌아봐. 컴백! 저 눈물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최선을 다해서 찍은 눈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눈물? 미나 사진 찍어주느라 눈물 흘리면서 찍은 거 보여주세요. 샴페인 아니고요. 눈물이거든요, 이거. 눈물의 사진이네요. 이 눈물이 아, 슬퍼. 아, 들어갔잖아. 아, 근데 정말 울었어. 정말 분위기 정말 대박이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진짜 좋았어. 이거 얼굴 사진 봐요. 아, 야. 아, 진짜 사진 잘 봤네. 진짜 분위기 좋다. 여기가 그렇게 저렴 막 뭔가 싼 곳은 아니지만 9만원이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비싸진 않네. 네. 난 10만원 넘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끼에 9만원이면 사실은 돈을 적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이 정도 줄만한 것 같아. 야, 9만원이면 진짜 괜찮은 거야. 되게 센스 있다. 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를 말해봐. 사진이야 뭐야 지금 단짝 스파이 달려 들어. 아 모자 버려. 달려 빨리 달려 들어 가자. 야 이거 어떻게 무료야? 이 샴페인은 끝없이 줘. 필요하면요 계속해. 무제한이라고요? 무제한이라고요? 네 무제한 무제한. 샴페인 무제한? 유라 씨 솔직히 샴페인 몇 병 드셨어요? 어디 LA로 가야 되나요? 한 여섯 일곱 잔 마신 것 같은데. 나 이 샴페인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이제 허브 맛이 더. 버터 아니야? 버터예요? 버터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맛이에요? 허브랑 페퍼 약간 로즈 맛이 약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샴페인이랑 빵이랑 버터는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저런 거는. 뭐야 이거는? 저는 너무나 빠르다. We have a grilled coconut curry chicken with mango chutney and duck empanadas. 두 더크? 오리? 하비샤? 나. 두 더크? 오리? 하비샤? 나. 너네? 인생이 말해. 뭐야. 싸운 것 같은데? 싸우신 것 같은데? 너네? 인생이 말해. 뭐야. 싸운 것 같은데? 싸우신 것 같은데? 아, my choice? Yes. 아. 봤어? 봤어? 자꾸 째려보는 거? 봤어! 내놔라고. 진짜 저랬구나. 지금 빠르게 달려들었네요. 나 저거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으면 조금 싫었을 텐데 세 개 집을 수 있게 해줘서 그거면 됐어. 와, 진짜 너무 웃긴데? 숙취에서 눈싸움 장난 아니었어요? 아, 진짜. 그 순간에 진짜 째려보는 거야. 하늘 진짜 예쁘다. 와 진짜 고분다. 용암 같아 용암. 저 라라랜드 배경이 CG인 줄 알았는데 진짜 색깔이 저렇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 어디 가든 저런 햇빛 색깔이 나. 아 진짜 예뻤어요. Pankow pressed salmon with vegetables. 연어구나. Carrots and asparagus. 자 과연 저 맛은? 아 저거 진짜 맛있어. 연어 요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지? 엄청 부드럽게 썰렸어 지금. 짱임. 야. 아 근데 저거가 입에서 막 사는 거 그치? 먹어요. 아. 우리 미나 성형이 얼굴로 들어갔는데. 아 근데 되게 귀엽게 빨개진다. 나는 되게 막 선정적으로 빨개진다. 진짜 맛있어 보여. 어? 어? 그거! 나 잘 먹지. 와, 깜짝이야. 아, 이렇게 꽁트로 나오면 우리가 지잖아요. 야, 진짜 부드럽다. 입에 녹는다. 연어 진짜 부드럽다.
연어 입술 뽑아. 이걸 살짝 이렇게 튀겼나? 아, 너무 맛있다. 그치? 너무 맛있는데? 이거 다음에 뭐 나와? 뭐야, 또 나와? 뭐야, 스테이크? 브레이 숏 랩 with mashed potatoes and a demi-glaze. Thank you! 나는 솔직히 돈이 안 났으면 조금 실망할 뻔했거든. 언니, 이게 뭐지? 양파인가? 양파를 튀긴 건가? 응, 양파 같은데? 아, 스테이크인가? 와, 언니, 포크가 들어간 것보다 다르네. 뭐야?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고 저 약간 갈비찜? 갈비찜? 기존 스테이크가 조금 달라요. 찜 같은데, 찜이? 우와, 이거 봐봐요. 이게 칼이 필요 없어요. 썰었는데 녹았어. 아, 양파랑 곁들여서 먹어야겠어. 대박. 응? 대박이다. 응? 대박이야? 아, 진짜 맛있었어요. 아, 입이 그냥 이쁘다. 약간 갈비 같은 느낌이라고 하나? 소갈비찜.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도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좋아할 맛일 것 같아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낭만적이다. 이렇게 뭘 위해서. 그러니까. 도저 배 위라는 거 잠깐 잊어. 오늘 여행 진짜 재밌다, 그치? 우리 오늘 말도 타고. 야, 말이 대박이었어. 아트 디스트릭트도 갔다 오고. 진호가 진짜 다 했다. 내가 와. 찬찬히 준비했지. 차근차근히 기승전결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나는 뿌듯하다. 나는 이 도시적인 것을 좀 벗어날 생각이야. 좋다. 너무 좋다. 나는 좀 겐지네는 뭘 하나 준비했어. 기다려봐. 네. 우리 또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짠! 짠하지! 아, 진짜 기분 좋아 보인다. 우와, 보고 싶다 진짜. 약간 위축된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러죠? 아니 그 아까 새우랑 뭐 우리 나올 때 그 이 그릇 잡는 그 힙합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예. 아니 저 종업원 분은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자 한정 씨 고르세요 그런데요. 딱 잡고. 아니 잠깐. 왜 나 여기 다 치워놨어 나는. 저는 좀 놀랬던 게 LA 바로 근처에 저런 데가 있는 게 좀 놀랐죠. 약간 호주 같았거든요 저는. 아, 맞아. 뭔가 특별했던 거 저는 LA에서 그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저는 날씨도 너무 좋았는데 아트 그것은? 아트 디스트릭트. 오. 아니 거기 저것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여기 진짜 하루 종일 놀아도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진 좋아 최고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좀 화보 촬영처럼 찍을 수 있는 장소예요. 저도 저희가 정말 좋았던 게 저도 가서 한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 저게. 근데 약간 성수동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있고 뭐 식당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 문화 공간이 네가 왜 도와줘? 아니야, 계속해줘. 계속해줘. 그래서 그래서 그냥 차라리 성수동을 네. 차라리 성수동을 가란 얘기잖아. 저기 가시고 싶으신 분은 괜찮은 성수동 가셔도 자, 전반전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빵 투어 설계대로 이 남부 캘리포니아를 간다 만다. 투표 주세요. 오, 왔어. 아, 많이 안 누르셨다. 이제 좀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기대 안 합니다. 아니, 우리 사랑스럽다. 어, 놀랬어. 놀랬어. 약간 놀래. 괜찮아요, 우리는. 어, 진짜 대단한 분들 와 계세요. 아니, 우리는 이건 넘었을 거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유재 씨, 아, 이건 안 넘었어요. 근데 그쪽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아, 너무 당황스러워. 아, 여기 혹시 평균 점수 이렇게 네. 짠가, 여기? 60대 후반이에요. 60대 후반이에요. 아니, 맞았나 봐. 무찌라는 거 봤어, 지금. 맞죠? 맞죠? 너 되게 바보처럼 나갈 거야, 나중에 방송 봐.
좋아. 되게 인색하시다. 아니 우리 후반 봅시다. 후반에 네. 다 몰아놨으니까. 네, 빨리 보여드릴게요. 빨리 네. 네. 자, 율빵 투어의 남부 캘리포니아 여행기. 자, 마지막까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누나가 가이드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차를 렌트를 해서 밤 스프링스 갈 거예요. 좀 멋진 차를 빌려서 가면은 겐지가 좀 나지 않을까 해서. 혹시 달리나요? 여기는 렌트카를 빌리는 곳이야. 언니가 예약한 데요 여기가? 네. We reservation. 왜 건너뛰나? 유라씨 잠깐만요. We reservation? 아 영어 진짜 잘한다. 샌프란시스코보다 싸지 않아요? 저거밖에 안 된다고? 진짜 싸죠. 왜 이렇게 싸? 근데 이제 미리 예약해야 좀 싸게 할 수 있어. 바이! 바이! 짜자잔! 신난다! 오픈카! 있어, 있어. 이거 같은데? 이거! 우와! 빨간색이야! 차고 같다! 여러분이 겐지가 나왔나요? 와, 진짜 겐지 장난 아니네. 자, 가자, 팜스프링스로! 가자! 완전 좋다. 오, 김치 진짜 장난 아니야. 하늘이 저렇게 착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 붙여져 있어요. 일단 미국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Welcome to Palm Springs. 야, 진짜 멋있다. 아니, 나 너무 신기한 게 이게 LA에서 지금 2시간밖에 안 오잖아. 그니까. 근데 2시간밖에 안 왔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니까 언니 우리 상대편이랑은 또 다르게 우리는 LA 같은 뭔가 도시적인 데도 놀 수도 있고 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자연도 즐길 수 있으니까 대박인 거죠,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긴다. 이 정도는 진짜 이겼어.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아, 팜스프링스 너무 좋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왔던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정도로 너무 멋있다. 저기서 약간 속도 내서 달리잖아요? 와, 진짜. 아, 신난다. 기분 진짜 좋아요. 차가 없으니까. 회전형 트램이래. 이게 고산지대 정상까지 간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놀이기구 같을 것 같아. 출발하고 입수하는 거 아니야? 어. 킹스맨 보셨죠? 킹스맨? 네. 거기에 나오는 트램이 있어요. 아, 그거 여기에요? 아, 진짜? 네. 아, 그거 또 똑같은 건 아닌데. 아, 그거 또 똑같은 건 아닌데. 킹스맨 영국영화 영국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것도 똑같아요. 돌면서 가요? 360도 가요. 똑같은 트랙이에요. 근데 언제 넘겼어? 아, 진짜 조용히 놀 진짜 멋있어요. 천천히 돌아요. 와, 좋겠다. 와, 대박. 어, 킹스맨에 나온 거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빨리 돌아가면 진짜 재밌겠다. 되게 크다. 우와! 어, 돌아간다. 어. 아, 우리가 도는 거야? 이 트램이 도는 게 아니라? 어, 되게 신기하다. 언니가. 여기 안에서 돌아요, 이렇게. 아, 짱이다. 이게 우리 지금 촬영이어서 그렇지. 원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를 다. 완전 꽉 찬데. 원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가가지고. 네. 약간 출근 시간 때 전철 타는 느낌이겠다. 와, 진짜 웃어! 와, 진짜 웃어! 덜컹하죠,
저럴 때. 진짜 높고 백두산 네. 높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높죠. 진짜 높아요. 저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꼭대기 올라가는 거. 아, 이거 롤러코스터급이야, 지금. 진짜, 진짜 무서워. 속도는 어때요? 빨라요? 와, 빨라요. 되게 와, 빨라요. 빨라. 되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아니, 보이는데. 이 옆에 트램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빙! 이렇게 지나가요.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근데 이게 멋있긴 진짜 허벌나게 멋있다. 와,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우와, 다 보여! 와, 이거 찍어야 돼. 대박! 대박! 오, 여기는 사은이가 더 밑에 있어.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 우와, 돌에 지금 나무 자라는 거야? 와. 아, 좋다. 와, 되게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 기분 되게 힐링 많이 되는 가면. 우와. 아, 네, 이거 진짜 기분 짱이다. 와, 진짜 다 보인다. 팜스프레스가 다 보여. 야. 어, 거의 정상 다 하는 것 같아. 우리 한 10분 됐나, 언니? 10분 안에 거의 부산 1950m 예. 아, 거의 3000m로 올라갔다. 왔다! 우와, 멋있다. 이거 되게 빠르다. 진짜. 팜스프링스다! 진짜 좋아! 아, 진짜 진짜 멋있다. 그리픽 같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예쁘다. 나 이거 완전 반전 뷰인데, 뭔가? 반전 뷰, 반전 뷰. 와, 캘리포니아에 눈이 있어. 눈, 눈, 눈! 눈이지, 아, 눈, 눈, 눈! 고마워요. 눈이 있네. 와, 언니. 감탄사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진짜. 여기 이 자연의 위압감에 눌렸어.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뭔가 힐링되는 느낌. 언니 안녕. 기분 좋은가 보다. 아, 신어서 그랬구나. 아, 좋은 것 같아. 팜스프링스다. 아, 내가 제일 높이 있어. 여기도 바위로 만들어져 있어. 기분 짱 좋아. 진짜 좋아! 기분이 진짜 짱이에요, 저기 있으면. 여기가 거기잖아, 디카프리오가 자주 온다는. 디카프리오 오빠 어딨어? 어, 좀 돌아다녀, 오빠. 잭! 컴백! 컴백! 잭! 컴백! 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꼭대기로 갔으니까, 이제 내려와가지고, 팜스프링스를 돌아다니면서, 디카프리오 오빠를 찾아보자고. 내가 오늘 찾는다. 무조건 찾는다. 만날 수도 있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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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뭐야? 자륜 자동차 알아? 완전 기대돼, 완전. 칼막 같은데 가면 자륜 자동차 많이 타잖아. 네. 그거 할 수 있대. 와우.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거. 와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이거 타고 진짜 처음 타고 진짜 재밌는데. 우와, 아, 여기 잘 돼 있네. 와. 안 넘어져?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저게 절대 안 넘어져요. 그리고 저 모래가 되게 하얗고 고와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이게 규칙인가 봐. 귀엽지 않아요? 저? My style. 저걸 쓰고, 저 기니를 쓰고, 아, 모래가 뭐? 너무 많이 튀니까, 그전에. 아, 이거 뭐야? 저기 그런 안경을 걸을 수가 있어요. 어, 눈에 이제 모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 이걸로. 보컬로 들어가시는 거 언니 멋있다. 네, 완전 보컬로. 아. 네. 넘어지진 않아요? 아, 무서워. 아, 전 좀 무서웠어요, 저것도. 유나 신났네요, 지금. 오, 오케이. 야, 무슨 소리야?
박수. 보드도 좀 좋아하고. 그지. 네. 아, 네. 저거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거. 뭔가 느낌이 좀 묵직한데. 아. 무척이도 들어왔다. 그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겁도 없다니까. 만원 줄 알았어, 만 원. 아, 저 고글 또 왜 이렇게 또 잘 어울려?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야, 안 가는데? 뒤로 저게 뒤로 가기가 어려워요. 빠진다, 빠진다. 진짜 눈동산 줄 알았어. 울어, 울어. 아, 이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 아, 저기 빠져나왔는데 저기 계속 파지더라고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네, 들어가. 네. 어떻게 해야 돼? 먹는 거가 투표에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가면 사람들이 나 저기 꼭 가서 저거 먹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 초이스가 진짜 중요하거든? 맛집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왜냐면 여행에서 맛집을 뺄 거 없으니까. 세세한 거는 좀 더 파고 더 알아보고. 되게 현지 맛집. 네, 현지 맛집인데 진짜 디자인이 되게 독특했어요. 약간 뭔가 여기 사는 사람이 된 그러니까. 듯한 느낌을 기분을 느끼게 받을 수 있는 해주는 여행이었어요. 그게 재밌지. 내가 팜스프링스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거든. 오, 준비 많이 했는데. 여기가 팜스프링스에서 제일 유명한데. 아니, 뭐가 맛있어요, 여기? 일단 가봐. 오, 자신감. 야, 여기 분위기. 분위기 너무 좋다. 나 여기 분위기 진짜 마음에 들어. 모던함과 화려함이 다 있는 것 같아. 엄청 큰데네. 그죠? 알록달록하네요. 너무 예뻤어요. 되게 예뻐요, 여기. 자유로운데 뭔가 예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음식이. 근데 옆에 테이블들 보면은 맛있어 보여요. 아, 되게 다양하게 먹네. 햄버거도 있어. 아, 뭐야, 저거? 팀이야, 팀. 나 솔직히 다른 사람 테이블에 있는 것도 다 한 개씩 먹고 싶어. 아, 뭐가 나왔어. Beautiful wild mushroom soup. 나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이게 뭐야? 머쉬룸 수프. 좀 달라요. 엄청 갈았나 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장난 아니야. 트러플 오일. 나 양송이 스프 진짜 좋아하거든. 야, 근데 양이 진짜 많아. 버섯 갈았나 봐.
나 어떡해? 아, 나 어떡해? 또 먹고 싶다! 진짜. 나 이거 집에 싸가고 싶어.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우리는 양송이가 약간 덩어리로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갈았어. 트러플 오일은 확실히 썼네. 그러니까, 맛있다. 나는 뻥아니라 먹으려고 태어난 거 같아. 먹는 게 난 행복이 너무 커. 이거 보여줘 봐, 이렇게. 이미 벌써 다 먹어봐요. 빨리 메인 메뉴. 아, 먹고 빨리 봐. 안 좋아, 이.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내 눈이 바로 갔다니까, 우리 거 같다니까. 알아봤어. 알아봤다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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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맛있었어. 나스터가 저 아보카도랑 같이 먹잖아요. 입에서 너무 맛있어. 이 둘 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아, 그리고 저 양 봐요. 양이 어쩜 저렇게 맛있어. 와, 진짜 와. 와, 진짜 비주얼. 와, 여기 대박이야. 아, 이제 이 리액션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야, 해산물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이거 다 랍스터야, 지금? 야, 이거 다 랍스터야, 못해. 와, 당장 달려. 자, 여러분, 먹어볼까? 야, 이거 먹어볼래. 크림 토마토 소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진짜 새우 봐. 그러니까. 새우 크기 봐. 우와. 살이 엄청 오동통해.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난 진짜 사줄 것 같아. 야, 랍스터 진짜 많이 주네? 내가 봤을 때 랍스터 한 마리 다 들어갔는데? 아보카도랑 같이 먹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이거 뭐? 이거 찍어 먹어. 저 소스가 진짜 대박. 제일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지. 소스가 대박이네. 와, 이거 소스가 진짜 안 먹었다. 되게 맛있네? 너무 잘 어울리네. 랍스터랑 아보카도랑 저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 야, 진짜 맛있다. 행복해, 그냥. 오늘을 즐기겠어. 아, 오늘 재밌었다, 그치? 내일은 또 얼마나 재밌을까? 내일 더 맛있는 거 먹자. 더 재밌는 거. 오케이. 오렌지 카운티가 되게 괜찮대. 여기가 서핑이 되게 유명하다고. 자, 드디어 바닷가 나오나요? 네, 헌팅턴 비치가. 헌팅? 헌팅. 그 헌팅? 헌팅 그 헌팅. 비치 영어 내가 온 거야. 아. 여기서 진짜 유명한 스타들이 여기 서핑으로 되게 많이 온대. 여기서 할리우드 스타 볼 수 있어. 그럼 우리 가서 아는 척 하는 거지. 아, 우린 코리아 스타들이다. 아, 그럼. 헌팅 맞아. 그래서 헌팅턴 비치야. 아, 헌팅턴 비치. 내가 한국 비치가 준비했겠어? 아, 꼭 가야겠네. 그래. 여기 진짜 알차게 돌았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서핑을 좀 해보려고. 완전 내가 완전 기대하던. 원래 산타모니카 비치랑 말리부 비치랑 베니스 비치가 원래 되게 유명하잖아. 그죠, 그죠. 사실은 헌팅턴 비치가 서핑으로는 제일 유명하대. 그렇다면서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는 진짜 작은데. 진짜 크다. 그 서핑 보드를 들고 다들 맨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있어. 진짜? 수트 빌리고 또 약간 배우고. 오케이. 렛츠 고. 자, 서핑하러 갑시다. 율빵. 투아. 렛츠 고. 렛츠 고. 서핑 스쿨. 기대생. 이걸 갈아입고 서핑하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렛츠 고. 이걸 꼭 입어야 되나봐. 뭐야? 아, 지금 서핑한 사람이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머리, 머리. 무술하는 거 아니죠? 무술하는 거. 아, 비오를 하는 거. 한 번에 일어나서 여기다가. 진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첫날 일어나는 거 어렵잖아요? 맞아요. 우와, 유용하네. Hands up! 너무 얕은 데서 했구나. 네. 아, 바닥이었어요. Hands up!
얼마나 신났어.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아, 거의 잘한다. 되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갔다 나왔을 때 얼마나 먹었을까? 그렇지. 에너지 섭외 엄청 하잖아요. 아, 여기가 보이구나. 그래, 이거 봐. 배고프더라고요. 물놀이 하면 배고파요. 원래 물놀이 하면 배고파요. 원래 당근은 배고파요, 원래. 아, 이거 먹었어. 와, 밥 먹으러 가자. 진짜 너무 배고프다. 물놀이 네. 놀았더니.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의 로컬 맛집을 갈 테야. 오. 여기야. 여기에? 어, 여긴데 여기 엄청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 후기 보니까 진짜 여기 진짜 인기야. 배고파. 여기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저기 그림만 봐도 침 나와, 지금. 계란이 대박. 그러니까. 어, 나다, 나다. 너 대박. Thank you.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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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야, 비주얼이 진짜 야. 터진다. 아, 너무 먹고 싶다. 비주얼 터진다. 비주얼 터진다. 와. 야, 아, 앞에 큰일 났다. 노른다, 우와, 와, 저 진짜 맛있다.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아, 바삭바삭한 거? 어, 완전 네 스타일. 이런 거 좀 좋아하잖아. 야, 여기 좀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급해, 급해. 유라씨 급해, 지금. 와, 베이컨 안에 들었어. 베이컨이랑 치즈랑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야. 이거를. 메이플 시럽에 이거를 충분히 적셔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메이플을 뿌려 저기다가? 저 그리야 진짜 맛있어요. 메이플 뿌리는 게. 무조건 진짜 잘 먹는다. 아니, 일단 저 동네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가야 돼. 문세윤 씨인 줄 알았어요, 지금. 한 입만. 저 봤죠? 그리고 약간 포크로 집어넣는 게. 진짜 맛있어. 오 마이. 아, 잘 먹어, 잘 먹어. 멋스러워. 진짜 소금이냐 나오네요. 진짜 행복해, 행복해.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진짜 맛있다. 미쳤어, 이거. 나 솔직히 진짜 내취야. 나는 바삭한 식감을 진짜 좋아하는데 껍데기는 바삭바삭하고 와플도 바삭바삭하고 치킨 진짜 부드러워. 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식감이야. 여기 진짜 맛집이만 하네. 진짜 맛있다. 시럽 찍어 먹는 게 맛있다. 정말 단짠의 표본이야. 진짜 맛있어. 다음 거 좀 먹어봐야겠어. 약간 치킨이 다른데? 치킨 종류가 달라. 이거는 약간 닭가슴살 치킨인데? 케이준 샐러드. 이것도 맛있어. 응. 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다 넣고 싶은데. 그니까요. 아, 유라는 다 넣는데요. 아, 유라 좀 남다. 부럽다. 선배, 선배. 아, 먹선배.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좋은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좋은 좋은 진짜 잘 먹는다. 어쩜 이렇게 잘 먹어. 근데 앞에서 보잖아요? 더 신기해. 신기해.
엄청 기억날 것 같아. 나 못 가줄 것 같아. 아, 여기가 일몰이 진짜 유명한 한팀덤 부치가 칵테일 한잔 석양 보면은 어떨까? 좋네. 우리 뭐야, 빨리 빨리 가자 이제. 우리 해지기 전에 가야 돼. 이거 좀만 먹고. 아직 덜 먹었어. 또 캘리포니아에 여기가 이제 그냥 호텔 카페인데 이제 일몰이 가장 잘 보이는 카페예요. 마지막 날 위해 마지막. 와 우리 이제 진짜 그림이야 그림. 와 대박이다. 여기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네. 그지. 근데 제대로 본다. 해와 정면으로. 아 제대로야 제대로야. 우와 진짜 예쁘다 지금. 아, 또 가고 싶다. 아. 진짜 여기 예뻤어. 오빠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게 열심히 놀고 있겠지? 샌프란시스코는 어땠을까? 아, 이제 생각났네, 오빠들이. 그리고 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트 디스트릭트 갔을 때. 아, 여기 너무 좋았어. 그 예술가들의 도시를 가본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런 곳과 그리고 또 한 두 시간 정도 나가면은 팜스프레스 같은 뭔가 자연 같은 것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인다, 얼굴이. 좀 도시적인 것, 도시랑 자연적인 거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해는 다 졌구만. 아, 열방 투어 이제 끝인가요? 끝인가요? 아, 너무 아쉽다. 이제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어, 이따 하고 싶다! 진짜. 아. 재밌었다. 예예예예예예예예. 즐거웠습니다. 캘리포니아.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네, 아니 진짜 가고 싶네요. 가고 싶. 가고 싶고 우리 캘리 전문가 우리 한동근 씨 어땠어요? 네네. 네. 아 일단 냉정하게. 그 팜스프링스에서 그거 타는 거는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두바이? 말 나왔어, 네, 말? 네, 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말 탈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뭐 공연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한데 아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거의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제 네. 경비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경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캘리포니아가 네. 81만 7,500원. 그렇죠, 2박 3일. 네. 자, 유라 씨. 네. 2박 3일 남부 캘리포니아 경비 얼마입니까? 최종 경비는? 최종 경비는? 1인당? 1인당. 62만 3천! 아. 자, 여러분 공정하게 이제 눌러주시고요. 자, 나는 율방 투어 여행사기 대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이제 최종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북부 캘리포니아 대자연을 만난 꼬꼬 투어의 북부 캘리포니아 여행기냐? 화려한 도시 남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매력을 싹싹 긁어온 율방 투어의 남부 캘리포니아 여행기냐? 반정란의 선택은? 자, 왼쪽이 우리예요. 갑니다. 야, 왼쪽이 우리예요. 예, 왼쪽이 예. 이쪽입니다. 그쵸. 자, 아이고 괜히 막 엄청 떨리네요. 떨리죠. 떨리죠. 이게 뭐 아닌데 떨려요. 왜 떨리지? 이게 아유 벌칙 있나요? 자, 이 조명 벌칙, 벌칙 없어요. 프로그램은 바로의 명곡. 벌칙 없이 가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점이 1점이다. 벌칙 없이 가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점이 와 진짜 소름 끼치게 중간 투표 딱 그대로 갔어요. 점수가 네.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걸스데이가 너무 잘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극명하게 샌프란시스코 쪽과 LA 지역의
어떤 매력의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적 여유 생기면 사실 여기 갔다가 두 군데 다 가야지. 여기 갔다가 제가, 그러면 네. 너무 좋죠. 네. 자, 동근 씨. 네. 오늘 함께 캔디 전문가 나오셨는데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팀이 여행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곳에 이제 유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캘리포니아 나올 때 항상 부를 테니까 긴장하세요.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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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난 2주간 저희가 캘리포니아 특집이었는데 참 어떻게 하나요? 배틀 트립 다음 주는 유럽으로 바로 어디요? 영국 됐다. 특집인데요. 영국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학교다 인생 여행이다. 배틀 트립! 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리버가 갈색, 불. 와, 여기 진짜 대박이구나. 우와, 진짜 막 좋았네. 드디어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야, 니가 갔다.